안녕하세요. 스킨케어 모델 다빈입니다. 머리가 엉망이어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다빈 씨가 머리 관리를 못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. 그래서 지금 되게 푸석푸석거리는 스타일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찰랑거리는 윤기나는 모발로 바꿔드리려고 오늘 하원이코 클리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모발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까요? 자, 모발 클리닉도 이제 모발 관리를 위해서 하는 시술이긴 한데 쉽게 생각했을 때 피부에도 노화가 오잖아요. 노화를 좀 더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라는 걸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발도 두피도 어차피 노화가 오는 건데 그런 걸 좀 더 늦추고 좀 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쇼 하면 먼지가 안 들어가요. 자, 이제 하원이코 클리닉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클리닉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열 온도가 높은 고데기 드라이를 안 해드리거든요. 근데 오늘 다빈 씨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예쁘게 드라이를 해드릴 건데요. 긴 머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고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빈 씨는 얼굴형이 갸름하기 때문에 얼굴 라인 쪽은 뒤로 넘어가는 웨이브로 할 거예요. 긴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 초간단으로 그냥 핀셋 이런 거 딱히 필요 없이 빨리 할 수 있는 드라이법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생각해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예. 안녕. 짠! 이것도 받았어요. 사람 관리하는 거 없지 않아요?